주말 드라마 애정 만만세. 형도의 외도 사실을 확신하는 주리는 계속해서 형도를 추궁하고. 여보. 그 아줌마가 전화했구나. 나한테 다 들켰으니까 조심하라고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 딸 절대 없어.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이제. 둘이 잤어? 말해! 잤냐고!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동원이 씨 뭐하는 짓이지? 동원이 씨 뭐하는 짓이야 지금? 나! 와! 와 이거 좀 이거 좀 봐! 진심 좀 해. 여보 제발. 그 손 당장 놔! 장모님 저 그게. 야. 화가 난 크리스탈은 주리를 데리고 나오는데. 장모님 그 어떻게 된 거냐면요.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김기사 올라와서 딱정함 끌어내. 알겠습니다. 제가 나가겠습니다. 더 이상 크리스탈과 주리의 의심을 견딜 수 없는 형도는 집을 나가고. 한편 퇴근하는 동호회 앞에 재미의 전 남편 정수가 나타나고.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재미 별거 없어. 그러니까 공연이 어머니 속 썩이지 말고 그 여자 바꿔. 어? 아니 왜 잘난 양반이 새 여자 납두고 어? 남이 쓰다만 그 헌 여자를 갖다. 와! 한정수 똑똑히 들어. 다시는 재미씨가 절신되지 마. 재미를 포기할 수 없는 동호는 정수에게 일침을 가한다.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재미는 동호를 치료해 주는데. 주먹이 날라오면 잘 피해야지. 아, 갑자기 너무 어지럽네. 잠깐만 기댈게요. 어머머머. 한편 불륜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주리는 정희에게 전화를 하고. 네, 그렇잖아도 전화하려던 참이에요. 잘 됐네요. 우리 집 만나죠. 크리스탈 또한 형도를 레스토랑으로 불러내는데. 신사동에 있는 포시즌으로 6시까지 나와. 주리 이름으로 예약해놨어. 영문도 모른 채 정희와 형도는 만나게 되고. 아, 이렇게 증거 잡으려고? 아, 당신이 여기 어떻게? 당신이야말로 어떻게? 이때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는 주리와 크리스탈.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주리와 크리스탈이 두 사람을 불러낸 것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이미 다 밝혀진 일 두 번 얘기할 거 없잖아. 한 번에 아싸라게 해치우려고 다 불러 모았어.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장을 보자고. 말해봐. 둘이 어떤 사이야?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애인 사이야 뭐야?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원래 본부인 조강지처. 사랑하는 사이. 폭탄 선언을 한 정희. 그녀의 결정. 주말 드라마 애정 만만세였습니다.